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우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평안히 잘 계셨죠? 오늘은 6월 19일 미국의 비공식적인 공휴일 중에 하루였습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공휴일인지 아시나요? Juneteenth Celebration이죠.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직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전역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865년 6월의 어느 날 북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과 북군의 군인들이 텍사스의 갤버스톤으로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의 노예 선언문을 이제 포고함으로써 이제 미국 전체가 이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19th.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Juneteenth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백인 경찰에 의해서 질식사한 한 흑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소위 BLM 운동,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과 맞물려서 이날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때 이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인 약탈과 또 방화 등으로 이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퀸즈만 해도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작은 세계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과 가치, 더 나아가 각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또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 예배에는 참 특별한 분이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한 때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죠. 알고 계시죠? 예, 바로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비록 한국에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시며 준비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금요 예배 시간에 그 뷰수를 보니까 좀 바쁜 일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배 시간에는 못 보시다가 나중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뷰어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가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찬송도 다 생략하게 되고 그냥 뭐 메시지만 잠깐 듣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그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아주 여러분들의 영성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서 금요예배에 실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또 하시던 일도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하시고 8시 정각부터 우리 경배와 찬양에 함께 조인하시고 정말 우리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백성들의 회복, 두 번째가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 47장에 와서는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가 회복되는 아주 멋진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성전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물이 조금 고이게 되자 에스겔 보고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성전의 사방 벽에서 물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물이 더 높아지죠. 다시 한번 걸어봐라 말씀이 있어서 에스겔이 걸어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급기야 그 물은 성전에 가득해서 이제는 사람이 헤엄을 치지 않으면 도무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큰 강물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넘치는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 감아서 돌더니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남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바라고 하는 그 사막 지형입니다.
정말 풀한 폭이 구경하기 어렵고 정말 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메마른 드라이 랜드에 그 넘실대는 강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흐르고 흐르던 그 물은 어느새 사해바다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문자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 물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니까 이제 어느새 고기들이 거기에서 막 살아 움직입니다. 펄떡거리면서 고기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돌아서 이제 성전 쪽을 향하여 다시 사막으로 올 때 보니까 좌우에 없던 나무들이 막 생기고 거기에서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나무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진귀한 열매들을 이제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해 바다는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게 되고 고이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다시 사막 쪽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시작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 환상이 비롯되죠. 사실 에스겔은 부모님 때부터 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해발 800m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샘은 있지만 강은 없습니다. 뭐 산 위에 무슨 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이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아, 저거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로구나. 지상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로구나.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로구나.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임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이 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참 눈부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편리함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참된 생명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핸드폰에도 그 인공지능이 대단한 활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지, 정,
의의를 가진, 소위 인격을 가진 그런 AI, 슈퍼컴퓨터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지적 능력은 이 AI가 우리 인간의 IQ보다 이제 수천 배, 만 배까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 디지털 인간이 곧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인데, 하나는 AI의 지배를 받는 일반 계층과 또 AI를 지배하는 소수의 특수 계층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AI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재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정의를 인격의 3대 요소라고 할 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인격도 갖추고 그리고 학습 능력은 물론 심지어 공감 능력까지 갖춘 그러한 디지털 인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디지털 인간이 도저히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I나 로봇에는 영이 없습니다. 이 영혼은 사람이, 과학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 정말 과학자들이 인조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고 있지만, 아직도 풀지 못했고 앞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이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살리는 이 강물은 장차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성령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이 생수의 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구약의 학계서에 있죠. 학계서 2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개 중에는 좀 슬퍼서 울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사이즈와 그 영광과 위엄보다 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첫 번째 성전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즉 이 두 번째, 이 왜소하고 볼품없는 이 작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성전과 나중 성전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참 다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나중 영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의 본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가 밝았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의 익스텐션이 되는 그 성전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학계서에 나오는 나중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면서 뛰어놀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사해 바다에 이제 만선의 기쁨을 누린 어부들의 콧노래 소리와 즐거운 노래소리가 이제 진동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깃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제는 그분의 또 다른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의 교회, 오늘의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우리 예배 마지막 축도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여러분 유심히 듣는 분들은 이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이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늘날 교회에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로 고스란히 위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 아주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아름다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지난 3개월간 마귀는 참 좋아했습니다. 왜? 야, 드디어 교회 문을 다 닫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흩어진 교회의 모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만간 우리를 다시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의 모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우리 심장의 피가 온몸으로 흩어졌다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심장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걸러진 피가 다시 또 온몸으로 흩어졌다가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모이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리고 에클레시아, 다시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에클레시아.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또 우리가 무장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한 주간 생활 속으로 흩어지는 그런 이 패턴이 우리에게 있듯이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 다시 모이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어제도 뉴욕주 전체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17분 나왔습니다. 사실 9주 전만 해도 하루에 그때는 800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이렇게 누그러들었고 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다시 성전에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 하나의 중간 단계로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미 3주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퀸즈에서는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에
2부 예배 시간에 드라이브, 첫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마치 저는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다리 위에서 두 칸, 세 칸을 한꺼번에 가려고 점프를 하면 위험합니다. 그냥 바빠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올라가야 지붕에까지, 옥상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씻고 닦고 바르고 뭐 입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훈련시켜야 모든 과정이 소프트 랜딩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퀸즈 2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첫 드라이브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나, 내가 앞으로 다시 에클레시아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지금 이제 워밍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 미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많이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뉴저지 1부, 2부는 계속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립니다마는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옛날 성전이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임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물이 이제 넘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발목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엄연한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또 헌금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처음에는 불편하고 그리고 영 어색하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발목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정든 그 예배당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이제 교역자의 얼굴을 보면서 또 좌우에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인데 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한마디로 무릎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7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성전을 오픈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적 리더십들을 우리 먼저
모여서 한 300명 이내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태스크포스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허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온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성전에 가득한 물의 은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헤엄을 쳐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헤엄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면서 또 청년들과 30대, 40대, 50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아주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움직이고 또 오늘은 뉴욕을 또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414 윈도우의 이 선교의 역사를 정말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414 윈도우 세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놀라운 셈이 바로 우리 퀸즈 성전 터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흐르던 그 물이 어느새 문지방을 넘어서 또 뉴욕과 미국을 넘어서 이제 5대양 6대주로 지난 10년 동안 아주 굽이굽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정성과 또 헌신과 또 수고의 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복음의 광채를 받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보람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수준과 또 경험하시는 은혜의 그 깊이가 날로 날로 이제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무릎에서 허리로 또 허리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이나 금요예배 때마다 늘 드리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금요일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시대에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제단도 없어지고 예배도 폐하여 졌었지만 언젠가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시 모일 꿈과 비전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3개월 동안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또 많이 단련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성전을 떠나 가정에 있으면서 혹시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나 걱정도 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제 워밍업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와 또 하나님을 배웁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발목 은혜에서 무릎 은혜로, 무릎 은혜에서 허리 은혜로, 또 허리의 은혜에서
온몸이 잠겨지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제 모든 환경도 친히 컨트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재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이제 그동안에 참 있는 처소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도 있고 또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이 노예 해방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완료된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종 간의 갈등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서로의 인격과 영혼의 가치가 동등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서로를 존중하며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으로서 서로의 힘을 허탄한 데 쓰지 않고 함께 모아 더 어려운 나라들 또 전 세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섬김의 국가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또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또 그곳에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곧 열어주실 리오프닝의 시대에 저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